꼭 글을 써야 되는 이유. 예,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그 은퇴 학교 때문에 만나보면은 특히 이제 대기업 임원 출신 분들은 다 책을 한 권씩 갖고 나오세요. 이 퇴직 후 글을 쓰는 이유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네. 제가 이제 강사이고 네. 무림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이제 그 기업에 가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당들이 그 작두를 타잖아요. 네. 그런 직업이에요. 작두 타다가 잘못하면 그 작두에 몸이 베어가지고 네. 피를 철철 흘린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의하는데 교육생들이 그 반응이 시큰둥하다 하면 네. 뭐 칼 맞아가지고 철철 흘리, 네. 피를 흘리면서 다음에 초대를 안 해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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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 자유개발, 역량개발도 아까 편식을 할 수밖에 네, 없다는 네, 게 그 네, 이유예요. 그러니까 늘 보던 책, 인간관계, 리더십, 협상 스킬, 뭐 내가 강의하는 이런 책들. 네. 특히 인간관계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책들은 네. 제가 책을 그래도 월 한 다섯 권 이상을 구매를 했는데 네. 항상 그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제 근자에는 한 십수 년 전부터 인터넷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신문 보고서 네. 책 선전하면 그 책 들어가서 네, 이제 네. 서치한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인터넷에서 이제 책을 사는데 네. 유념하는 게 네. 항상 조심하는 게 출판사에서 기획 담당하던 친구들이 네. 책을 내는 거 이걸 굉장히 조심하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글이 화려하죠. 그렇죠. 글도 구조적이고. 네네네. 근데 읽어보면 그 행간에 깊이가 없어. 뭐냐면 모르고서 이제 편집해서 책을 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홍보 잘해요. 뭐. 아 그렇죠. 예. 엄청 낚였어요. 네. 그럼 버리는 거지. 그냥 그쵸, 예. 버리셔 놓고 쌓아두는데 네.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책을 내면은 네. 그런 구조적이지 않고 그쵸, 투박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삶의 경험과 경륜, 성찰이 묻어난다고. 네. 그 몇 년 전에 일본의 그 시바다 도요라는 네. 할머니가 아, 약해지지 말라는 시를 냈어. 90에 시를 낸 거야, 네네네. 시집을. 그쵸. 아들이 인생이 참 고달프게 사신 양반이더라고. 빨리 죽었으면 하는데 이제 아들이 엄마 제가 한번 시 좋아하니까 책을 내라는데 그게 뭐 국내에서만 7-80만 권 나갔다고 네네네. 하니까. 그 여파로 그 시골 할머니들이 뭐 또 글 배워가지고 칠곡 가신 애들, 뭐 복숭아 할매들, 네네네네네. 네? 봤습니다. 봤죠? 네, 봤습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칠곡 할머니, 아니, 칠곡 할머니인가, 그 곡성 할머니가 윤금순 할머니가 쓴 시가 네. 장독대에 눈이 쌓였다, 사박사박 눈이 쌓였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해석을 해놨는데 해설을 해놨는데 작가들이 그게 근 80년 뭐 더 된 그 어르신이 살아온 감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가 직장에서 그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자기 경험담을 글로 써낸다고 하면 살아있는 글이지. 그렇죠. 행간에서 의미를 읽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 자랑은 아닌데 그 제가 이제 그 저한테 강의 받았던 네. 연결된 사람들한테 네, 네, 네. 다 카톡을 네. 보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두산 인프라 고에 있는 인사팀장이 네, 이제 네. 이제 곧 잘릴 텐데 네, 네. 왜 잘리냐면 창원에 여기까지 왔거든. 네. 점령으로 들어갔어요. 두산에서 인수해서 이제 서울로 왔다가 네. 인천까지 온 거예요. 네. 대개다가 그 50%가 잘렸어요. 50%가. 근데 살아남은 거지. 근데 네. 임원 돼야 되는데 현대중공업이 두산 인프라 코아를 인수를 했어요. 네, 네, 네. 두산 인프라 코아가 뭐 생산하는 회사냐면 지게차를 네, 네. 구리쌓기 그쵸, 네. 생산하는 네, 업체거든. 네. 현대중공업이 그걸 해요. 네, 네. 현대중공업이 이계 법인이 그 구리쌓기하고 지게차를 생산을 해. 네네. 세계 법인이 통폐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직 쪽은 그렇죠.
상당 부분 나와야 네. 돼. 대기하고 있어. 네, 근데 이 친구가 형님 그 옛날에 이제 그 강의 불러주고서 맨날 와서 듣는 거야. 네. 그 책을 보더니 형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그럴 때 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책을 쓸 때 결 네. 챕터별로 결근 요마 결론부터 얘기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그 나 그 공식을 내가 맞춰서 쓰려고 했는데 사례를 이제 많이 집어넣으려고 네. 썼는데 30년 강의하면서 아까 얘기한 막막함, 막연함, 네. 얻지 못하는데 네. 나와서 그 창업하거든, 창업하든 재첩 지금 재첩하면 비정규직이야, 최저임금 받아. 특히 창업을 하지 말라고 그러지 내가. 하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네. 실버 파산까지 연결을 해. 아오. 심각합니다. 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이제 이 지금 올해 그 퇴직자 시장이 굉장히 그 활성화되는 내년 뭐 정부에서 네. 노동부에서 이제 그 국가에서만 관리하기 어렵다. 네. 너무 많은 사람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퇴직자 교육을 해라 네. 했는데 그 강사가 40대 후반, 50대 초반 친구들 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행간의 의미를 모르지. 그쵸, 모르죠. 그 대상은 50대 후반 60인데. 응? 와닿지가 않죠. 와닿지가 않지. 네. 그 당장 내일 강의할 때가 아침에 아까 오후에 문자가 왔는데 네. 교육생이 10명이야. 네. 10명인데 네. 3명이 보따리 사가지고 나갔대. 그 내일 강의 가서 이제 어렵지. 그래서 글을 쓴다는 이야기는 네. 뭐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 수도 있고 자기 살아온 거를 정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책 낸 게 세 번째인데 네. 두 번째가 아까 그 은퇴 생애설계 네. 책을 냈는데 이제 편협회에서 냈어요. 네. 이제 내 이름은 뒤에 들어가야지. 네. 그 아들이 이제 뚜껑 열려 했는데 네. 책은 누가 쓰고 근데 이번에 그 집사람이나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빠 훌륭한 일 했어. 그쵸. 그래서 아빠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쓸 거야. 그러니까 아빠 욕심내지 마. 이제 그만해. 이제 아빠 잘했어. 알았어. 이제. 그래서 보람도 있고 네.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예요. 아 이제 그만 일하지. 그러니까 그건 놀면 뭐 할 거야. 그쵸. 근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하던 일이거든. 네. 그래서 나는 오늘 사실은 아까 이제 그 메일 보내면서 소통의 네.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한 게 나 네. 거짓말 아니고 10시간 투자해가지고 그거 다루는 거야. 아 그래요? 그거 다 네. 그거 페이지까지 다 찾아가지고 네, 네, 아, 네. 그랬는데 뭐 네. 이게 아니었는데요 뭐 그런데 네, 네, 네. 뭐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한 80몇 쪽이 되더라고. 네 봐도 네 엄청 많더라고. 아, 요만큼 해가지고 지금 30분 할 수도 있거든. 네네. 근데, 그래서 뭐 이걸 또 올린다고 해서 나 그걸 또 그렇게 난 받아들여가지고 네, 아. 했는데, 그 오면서도 전철 안에서 뭐 계속, 아,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지? 하면서 네. 여기 아까 요 옆에, 여기 어느 커피숍에 오실지 몰라가지고 여 이디아가 있더라고. 네, 맞습니다. 예, 건너편에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 아. 2시간 반 동안 이거 다시 정리한 거예요. 아. 거기서 쓴 거예요. 엄청 많이 쓰셨더라고요. 거의 80페이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보낸 거는 네. 그게 질문이 한 30쪽 되니까 네, 3개 내가 네, 30페이지 네. 정도로 해서 보냈어요. 네, 30페이지도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퇴직 후 이제 글을 쓰려는 분들에게 좀 글을 쓰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글 쓰는 방법은 자 하루아침에 네. 이야기는 하기 어렵고 네네. 일단 책방에 가서 글쓰기 책들을 네. 먼저 마음에 드는 책들 한두 권 정도 일단 사서 보고 흐름을 잡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글쓰기에 네. 관련된 유튜브가 굉장히 많아요. 네. 한번 보고 네네. 그리고 이제 책을 쓰려면 아까 네. 글쓰기는 제가 정의를 뭐라고 내리냐면 네. 가위질. 가위질. 그 제가 세미나를 갔었는데 네네. 그 출판사에서 기획하던 친구가 나와서 네. 그 글쓰기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네네.
공짜로 처음 부르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불러가지고 때되면 메일 와요. 매일 세미나에 참여하라고. 그러니까 글쓰기 컨설팅을 해서 먹고 사는 거야. 아, 집요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강의하는 걸 보니까 만약에 글쓰기라는 책을 내고 싶다면 네. 책방에 가서 글쓰기 책 한 20권 사가지고 와서 100개라니까 그대로. 가도 태고만 열심히 하면 새로운 글이 되니까. 네네. 아까 얘기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바꾸면 네. 새로운 글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 글쓰기 책이 집에 한 10대권 있어요. 네. 큰 차이 없어요. 그쵸. 예, 그쵸. 그러니까 그 대표님도 한번 써보시오. 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글쓰기는 이제 그 가해질인데 네. 책을 많이 봐야지. 글쓰기는 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연상. 그쵸. 여기서 뭔가 그림을 그려야 되지. 그리고 베끼고 베끼다 보면 내 경험이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쵸. 경험과 그쵸. 사례. 네, 그쵸. 이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 시니어 작가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자기 돈 들여가 책을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 경험과 사례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책을 내면 책이 나가든 안 나가든 그것도 그런 책 하나 내면 그것도 박사급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또 이력이 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이제 얘기하면 모든 건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해야 돼요. 네, 네. 주제를 선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네. 자료 수집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주제 선정할 때 기준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거나 네. 자기가 했던 일이거나 네. 또 관심이 있거나 네. 이런 거를 주제를 잡아야 돼. 그 강의를 요청을 하는 나보 뭐 영업 전략에 대해 강의해달라면 안 해요. 네. 준비해서 할 수는 있지. 네. 근데 그 왜 안 하느냐면 네. 행간을 내가 못 읽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제를 선정할 때 자기가 했던 거. 를 주제로 선정을 하면 그 다음에 자료가 보이거든. 네. 글쓰기는 가해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해질할 거리가 보여야 글을 주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제재라고 그러지. 네. 그 다음에 자료가 수집을 하면 그 다음에 아웃라인 목차를 잡는 거야. 네. 그 쉽게 하면 책방에 가면 제목 있잖아요. 책, 네. 책 제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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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책 제목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책을 볼 때 그 머릿말, 네. 머릿말이 이 책의 전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목차가 이 머릿말을 해결한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이 두 갈씩, 미 갈씩, 뭐, 3단 뭐니까 보통 3장이 많죠, 3장. 그쵸, 그쵸. 그게 서론, 본론, 결론인데 챕터별로 결근 요마를 하면 팩트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웃라인을 설정했는데 아웃라인 설정할 때 그러니까 PC본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마인드맵이라는 거 아마 있을 거예요. 네네. 그 마인드맵으로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 보면 그 자료들이 거기에 연결돼서 이래서 내가 글쓰기라는 책을 쓴다. 주제를 딱 잡았어. 그러면 그 마인드맵으로 글쓰기 하는데 뭐 어떤 역량이 필요하지? 그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가 너무 형편없어. 없어. 그러면 주제를 바꿔야 돼. 네. 아니면 자료를 다시 수집해야지. 더. 그러면 자료를 수집을 해서. 네. 그러니까 주제를 재검토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거나. 네. 그래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초고쓰기 하는 거예요. 초고쓰기는 이제 그냥 목차에 해가지고 나열하는 거야, 자료를. 네. 그러면 목차가 10개라고 하면은 자료가 제재가 두세 개는 빠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는 이제 다시 자료 수집하거나 네. 그리고 그 자기 경험과 사례를 집어넣거나 네. 해서 이제 세팅을 했고 이제 초고 이제 처음 쓴 글이니까 네. 원고니까 네. 퇴고를 하면 이제 퇴고는 그 초고는 걸레다 헤밍웨이 간 얘기요. 네네. 그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를 30년 대고 했대요. 새로운 글이 되는데 네. 그래서
그 태고는 한 10번, 뭐 20번 하면 더더욱 좋아지는 거지. 그런데 예. 중요한 거는 일단 책을 많이 봐야 돼. 그리고 자꾸 쓰는 연습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그 요령을 이제 터득해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권복이라고 네. 아까 내가 이게 자기 내면적 퇴직 네. 이거를 책에다가 이제 내가 쓰고 싶다 하면 네. 이 자기 내면적 퇴직을 인터넷 딱 치면 나와. 네, 네. 그럼 이해와도 나오고 막 뒤져보면 그쵸. 네, 그쵸. 그거 그냥 갖다 긁어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장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워라벨 같은 경우도 네, 네, 네. 많아. 네. 내가 일일이 다 워라벨 쓸 수가 없어. 그렇죠. 그 자료 갖다가 붙여놓고서 이제 거기다가 그건 이론이고 이제 살아있는 사례들 네. 딱 집어넣으면 환상적인 글이 되는 거지. 근데 일단 목차를 잡아야 줄 알아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은퇴는 안 죽으면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은퇴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제 사명이란 말 있죠. 사명. 네, 그게 그 뜻이에요. 사. 심부름 사자. 사자가 심부름 사자거든요. 네. 목숨명. 목숨을 누가 줘요? 부모의 몸을 빌어서 조문주가 주는 거예요. 네. 몸을 줬는데 이 심부름 사가 일사자거든. 네. 일을 안 하면 목숨을 회수해 간다는 뜻이야. 네. 사명이라는 뜻이. 네. 그래서 사명감 갖고 일을 하라 하는 게 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일로 대비를 해라. 그래서 안 죽으면 청춘이니까는 워라벨, 네. 일과 놀이, 네. 배합을 좀 잘해서 저는 이제 그 김영석 교수처럼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4일 정도는 뭐 일을 하고 네. 3일 정도 네. 뭐 좀 더 체력이 떨어지면 3일 일하고 4일 정도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 세컨하우스를 하나 장만하려고 했는데 네. 돈 주고 살 게 아니더라고. 네, 그렇죠, 그렇죠. 시골에 그 네. 저기 이제 읍면 단위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빌라도 많아. 네, 맞아요. 돈 한 2, 30만 원이면 네, 그렇죠. 연 100만 원, 150만 원짜리 많더라고. 네. 그 한 3년 임대를 해가지고 자료 갖다 놓은 거 여기다 갖다 놓고 근데 일단 산이 좋은 데를 딱 물색해서 가면 네. 3일 정도 거기 가서 이제 책 쓰고 그렇죠. 내 생활하고 네. 그 세컨하우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런 거 만들고 근데 거길 통해서 또 일도 창출하고 그래도 또 중요한 게 네. 예, 아프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픈 사람들의 희망은 라면 한 그릇 제대로 먹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멘토를 만나라. 멘토는 나보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멘토가 되는 건 아니고 네네. 우리 이 대표님 같은 사람도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멘토를 등산을 할 때 내가 등산을 오래 했지만 네. 내가 가보지 않은 산은 가본 사람이 멘토가 되는 거지. 그 세상에는 무리면 고수가 많습니다. 네네. 그런 멘토를 만나시고 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 아까 네. 계속 강조했지만 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걱정해봐. 내 소관이가 네.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공부하라. 책을 봐라. 그러니까 그 김영석 교수가 지금도 책을 놓지 않는다는 거고 아까 유용만 박사가 저는 이 친구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자주 봤죠. 네. 잘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 고등학교 영족공 출신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난 그렇게 고시 공부를 하려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그 전공도 자기가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점수 따라 간 거지. 네, 그렇죠. 우리나라 전공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게 책을 많이 보는 줄 몰랐어요. 엄청나게 책을 보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언어 마술사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말 가지고 이제 이렇게 네. 아, 잘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친구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짜 아, 이 친구는 이제 그 존경할 만한 친구구나.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는데 시간을 투자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베네치아 폐기 구겐하임. 네. 네, 가면은 벽화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장소를 바꾸고 네. 시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아, 이게 좋은 말이더라고. 거기다가 꿈을 바꾸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또 혹시 인터뷰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네. 이 얘기까지 해도 되나요? 시간이? 네. 그 제가 목욕을 좋아해요.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사무실이 이제 동기동 홍대 쪽에 있었는데 네네네. 컨디션 안 좋으면 이제 그 동네 목욕탕을 가요. 네네. 동네 목욕탕 조그마지 조그만데 거기도 삶이 있어요. 구두 닦기가 있고 때밀이가 있고 그쵸. 음료수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쵸. 거기는 목욕탕이 조그마하고 손님도 없으니까 네. 그 구두 닦기하고 음료가 구조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네. 통폐합을 해서 한 사람이 하는 거야. 네. 근데 그 꼴에 그것도 보증금이 있어요. 아 진짜요? 어. 500에 그 당시 네. 500에 뭐 10만 원. 그런데 앞에 사람이 500에 10만 원에 들어왔는데 이게 뭐 자기 일당도 안 나오니까 이걸 방을 빼야 되는데 그쵸. 보증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후임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아. 한 친구가 왔어요. 왔는데 네. 이 친구가 김맹혼대 이름이 이재목주도 않아요. 네. 책에도 써놨어요. 신정김씨 시조래. 고아야 고아. 근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친구야. 네. 그러니까 보증금이 없으니까 그 전임자한테 100만 원을 주고 400을 벌어서 갔겠다. 기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 이제 빠지고 이제 이 친구가 들어온 거지. 들어와서. 근데 얼마나 넉살이 좋은지 되게 세고 애가 아주 막 예의 바르고 장사도 해. 장사도 잘해. 음료수 말하면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이제 있으니까 그쵸, 혼자 그쵸. 먹지 못하잖아요. 네, 그만 2,200원 나왔다면 200원 깎아주고. 그쵸. 이거 얼마나 장사 잘해. 그러니까 구두도 잘 닦고요. 네. 다른 데 가서 구두 못 닦지. 네. 거기서 닦아야지. 네. 그러니까 매출이 오르는 거야. 아. 매출이 오르면서 목욕탕도 손님이 는 거지. 그쵸, 그쵸, 그쵸. 털을 잡았어. 야. 그러니까 뭐 6개월에 그 빚을 갚겠다고 다 갚고 네. 그 전에 네. 한 2년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그러니까 술 좋아하니까 어유 김형 우리 저기 소주 한잔 하지. 소주 한잔 하는데 그렇게 가까웠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정도 많이 들고 네. 목욕을 진짜 좋아하거든. 네. 어느 날 이제 서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 왜? 그러니까 네. 재미가 없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대는 네. 거예요. 그 어디로 갈 건데? 그러니까 점촌으로 가서 구두방을 하게 되는 거야. 네. 길거리 구두방을 하는데 사람이 똑똑하더라고. 구두방을 하면서 동대문에서 구두를 띄어다가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 닦는 사람이 구두방까지 네. 구두 띄어다가 네. 뭐 2만 원에다가 3만 원에 구두 한 켤 닦는 한 열 켤 안 닦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딱 더 나는데 형님 내려오세요. 맛있는 거 제가 대접할게. 떠나는데 정말 부럽더라고. 자기 꿈을 찾아서 가고 그쵸. 새로운 삶을 터전을 찾아가는데 나도 떠나고 싶었는데 아직도 못 떠나고 있는 거야. 아까 세컨하우스. 네네. 그러니까 시간을 바꾸고 이 친구가 장소를 바꾸고 미래를 바꿔버린 거니까. 아야. 그래서 내가 그 수암모 쪽에 강의를 가면 그 친구한테 가서 그 같이 이렇게 한 서너 번을 만났어요. 서너 번 만났는데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한 그 친구가 거기 내려간 지 한 10년 네. 10몇 년 됐을 때 식당을 크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수완이 좋으니까 야. 구두 닦으면서 사람들하고 한 10년 털을 닦으더니 그 식당을 하는데 점촌이 작은 동네거든. 네.
서울가처럼 사람이 많은 동네가 아니야. 근데 식당이 되더라니까. 야. 여기서 그 목욕탕도 사람이 없는 데를 활성화시켜놓고 그 터잡아놓고 훌쩍 떠나는데. 그래서 야. 이 뭐 사람들이 맨날 바뀌어야 된다, 바꿔야 된다 하는데 뭘 바꿔? 바꾸라는데 뭘 바꾸는지 모르잖아. 네. 그래서 터전을 바꾸고 삶의 터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야. 응? 네. 미래를 바꾸면 네. 거기다가 꿈까지 얹히면 네. 인생이 달라질 수도 진짜 있죠. 진짜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 퇴직자들이 네. 삶의 터전을 시골로 옮기기만 해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은 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시골 가면 텃세를 부리니까 네. 텃세를 안 받으려면 아까 땅 사지 말고 네. 집 사지 말고 네. 가서 간을 보다가 그쵸, 그쵸. 일자리 많거든. 네. 어차피 일손이 부족하니까 네, 그쵸. 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알고 지내면서 밥 사는 거야, 밥. 그러면 새로운 삶의 터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정보 없고 그렇죠. 그렇게 살면 뭐 이게 식견을 넓히면 세상 살이는 재밌어. 걱정하면 걱정만 쌓여. 맞습니다. 네. 꿈을 항상 꾸시고. 알겠습니다. 네.